중숭이는 참 재밌는 물총이지. 간지나는 디자인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건 물론 5m 이상 떨어진 친구를 저격할 수도 있어. 나쁘지 않군. 형님, 이것만 있으면 낙상 저놈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이 비싸. 가뜩이나 시장에 물건도 넘치는데 유통비도 생각을 해야지. 정 내키지 않는다면 낙성초에 넘기는 수밖에. 아이, 좋게 좋게 말하니까 좋아 보여. 치, 여우 같은 영감탱이. 거래하지. 돈은 가져왔고. 지우야, 돈 보여드려라. 예, 형님. 이 새끼가. 네가 감히 내 피 같은 용돈을 빙탄쳐? 하준 형님, 맹세포체가 안 그랬습니다. 그럼 너 말고 누가? 어? 꼰대, 아침부터 술판이야? 돈이 어디서 나서? 오늘 꿈자리가 좋더니 글쎄 돈을 주었지 뭐냐. 너도 이리 와서 한잔해. 다음에 하지. 오늘은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망할 꼰대가. 젠장. 외상으로 하지. 헛소리 말고 당장 내가 계속 꺼져. 상황 파악 안 돼? 2대1로 개털리고 저놈의 물총 성능 한번 확실하군. 그러게 말입니다. 실탄에 맞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까 때린 건 미안했다. 너도 내 성격 불 같은 거 알잖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촉법이라 고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오늘은 이 형이 술 살 테니까 먹고 죽어보자. 술집이 노키즈존이라니. 미성년자한테 술 못 판다는 변명 따위나 늘어놓고. 그럼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디서 술을 마시란 거야? 이참에 우리도 노틀딱존 하나 만들어서 복수해야 하나? 아휴, 이걸 어째? 준우야, 너 괜찮아? 아이고, 새빨개졌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뛰어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어른이 잘 보고 피했어야지. 애가 뭘 한다고. 이거 화상 입은 거 어쩔 거야. 너 준우 아니냐? 하준이 형님, 시우 형님 아니십니까?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야, 쪽팔리게 왜 질질 짜고 앉았어?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준우야, 얘, 니들 뭐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식구끼리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 아줌마는 좀 빠지셔. 뭐? 네가 뭐 1, 2학년도 아니고 명색이 우리 학교 3학년 통인데 민폐 끼치고 다니면 되겠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이 여자한테 해야지.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죄송해? 괜찮아. 많이 다쳤니? 아닙니다. 멀쩡한데. 멀쩡하긴. 그렇게 벌겋게 달아올라선. 이건 내 피부가 원래 술톤인 거고. 준우야, 제발 학교에 먹칠하고 다니지 좀 마라. 네, 죄송합니다. 가봐. 편히 쉬십시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니, 저... 밑에 애들 관리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형님. 그래, 수고 좀 해라.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어, 여기마저 노키즈존이 되면 곤란해져서 나선 거니. 그래도 뭔가 답례를 하고 싶은데. 아, 먹고 싶은 케이크라던가. 케이크는 됐고, 굳이 답례를 하겠다면 다른 걸로 받고 싶은데. 다른 거라면... 이야, 멋지십니다, 형님. 지금 바로 쳐들어가서 싹 다 조져버리죠. 직접 갈 필요가 없어졌군. 야, 낙성초 전체통 조우동이 혼자 어딜 그렇게 가나? 물망초 전체통 김하준? 네가 여긴 웬일이냐? 긴말 말고 물총 꺼내라. 한판 붙자. 그래, 근데 물총이 고장나서 삼촌 멧돼지 사냥용 엽총 가져왔는데 괜찮지? 생각해보니까 유치하게 무슨 물총 싸움이냐? 안 그러냐, 시우야? 그죠, 애새끼도 아니고. 너 우냐? 땀입니다, 형님. 우십니까? 땀이다.